반갑습니다. 2023년 9월 21일 현재 시간 6시 50분입니다. 자, 내일 9월 22일이고요. 내일 바로 추천주부터 해가지고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TV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한다는 거, 손을 잡고 같이 한다는 거, 실제로 같이 한다는 거. 나는 구독자 추천주도 받아서 개박살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원망 안 합니다. 제가 복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 원망 안 합니다. 자, 9월 22일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결됐죠. 구속영장. 이거 이제 가결이 됐어요.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표가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새로운 대표, 민주당에서, 보시면, 뭐, 이낙연도 있고요, 김두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지사 하시는 분, 경기도 지사. 김동연. 김동연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낙연 관련주에서 삼부토건을 내일 추천주를 일단 잡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되든지 상관은 없어요. 별 관심도 없고. 그런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김두관 관련주, 김동연 관련주는 만약에 안 되면 폭망이 되는데, 이낙연 관련주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관련주기 때문에 다음 달에 10월 달에 원장관이 우크라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얘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내일 만약에 하나 들어간다면, 물론 뭐 김동연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요 김동완 관련주 이것도 갈 수가 있겠지만, 김두관 관련주 갈 수가 있겠지만, 안전장치를 하나 설정을 해놓는다 보면 저는 이 삼부토건 이낙연 관련주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부토건 말씀드렸죠. 하물며 물리더라도 다음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랬죠. 우크라이나에서 적극 돕겠다, 재건에. 대통령이 적극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 점을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라이콤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2000원 후반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놓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사놓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고점 찍고 다시 완전히, 이 보시면 역배열로 쭉 빠졌죠. 빠지고, 저점 찍고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확실한 재료가 있습니다. 테슬라 재료도 있고, 통신 재료도 있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재료도 있고, 그리고 6기가, 6G 관련, 재료도 있고. 그래서 요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만원도 이상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요거는 메리트가 있다. 이래 빠지고 저점 지지 딱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술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거래량 실리 가면서 요런 거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라이콘 하나 또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천주. 자, 요거 X게이트입니다. X게이트. 자, X게이트. 자, 요 종목도 오늘 저희가 단타반에서 했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제가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뭐 양자 암호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너무 좋아요.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너무 좋아요. 물론 저 고점 찍고 지금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거.
예, 저점 찍고 지금 X게이트. 자, X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계속 꾸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슈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양자 게이트 해가지고, 예, 양자 암호, 양자 게이트란다. 양자 암호에서 상용화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이제 준비되고 나오는 순간에는 뭐 10,000원, 20,000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충분히 내일 수익 보실 수가 있다. X게이트. 특히 꾸준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대금도 계속 들어오고,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 세 번째 X게이트.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자, 이거는요, 내일 또 사도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AI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 미국 의료사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 자체는 회사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인 수표예요. 미국에 대해서 합작을 했다, 미국에서 뭔가가 같이 들어왔다, 이런 자체는 그냥 공인 수표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아무나 뭐 그냥 뭐 기업하고 손잡고 그래 안 합니다. 분명히 재무라든지 이슈라든지 앞으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합작을 하고 같이 손잡고 맞잡고 하는 것이지. 이 세바스 SK는 그래서 내일 또 들어가도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종목 더. 자, SK D&D. 자, 이 종목은요, 내년에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올해 인적 분할 대박난 회사가 어딥니까? 첫 번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두 번째, STX. 세 번째, SK D&D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부작, 사부작. 낙엽 쓸듯이 사부작 사부작 모아놓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추천주 저희가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방송, 파이팅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고 나는 수익이 너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방도 초대해 드리니까 빨리 오시고 오늘 저희 나이트방 그리고 단타반. 단타반은 또 오늘 상한가 먹었습니다. 모비스로 상한가 먹고 매일매일 수익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진짜 농담 아니고 매일매일 수익이고 우리는 미리 전날에 종목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할수 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 제가 하나 찍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백주 준다, 공모 청약한다, 이런 거다 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거다100% 사기입니다. 괜히 그런 거돈 보냈다가 그냥 사기 당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중국, 이런 것 쪽에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당하면 못 찾아요. 내만 바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010-8260-9542. 위너스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